갤럭시로 갤럭시를 찍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괴짜입니다. 여러분, 벌써 그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괴짜TV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바로 은하수 시즌입니다. 물론 한동안은 달이 너무나도 크게 떴죠. 그것도 보통 보름달도 아니고 슈퍼문, 핑크문. 어? 달에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안돼! 달이 은하수 근처에서 뜨기 때문에 날씨가 맑아도 한동안은 못 찍습니다. 4월 20일 이후에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찍을만 할 거니까 그때를 노려보자고요. 뭐 은하수를 보고 찍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다 알려드렸죠. 폰카로 찍는 방법도 이미 알려드렸고요. 카메라로 찍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무슨 은하수 영상이냐? 바로 갤럭시로 갤럭시를 찍는 영상입니다. 예전에는 갤럭시 프로모드에서 장노출을 10초까지만 지원해 은하수를 찍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최근 기종들은 3초까지 노출이 가능해졌고 제 손에는 말도 많고 달도 많은 S20 울트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별을 찍었을 때 결과물이 나쁘지 않아서 은하수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생겼네요. 하지만 예전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전엔 항상 제가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경남에서 찍었는데 이번엔 난생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은하수를 촬영하게 됐네요. 이쪽에는 제가 아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좀 막막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또 개짜 아닙니까?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겠죠? 그럼 다같이 갤럭시로 갤럭시를 찍으러 가봅시다. 가자! 은하수 보는 법부터 알아야 하는데 폰카로 은하수 찍는 법 영상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꼭 보고 오세요. 보는 방법이랑 조건을 못 맞추면 울트라가 아니라 울트라 증조 할아버지가 와서 못 찍습니다. 은하수 포인트로 검색하면 좋은 장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니 평창 청옥산 은하수를 추천하던데 길찾기를 해보니 2시간이 걸려서 바로 포기했고요. 1시간 거리에는 양평의 벚고개도 유명하던데 뭔가 너무 유명해서 가기 싫더라고요. 또 사서 고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빛공해, 즉 광해 때문이죠. 광해가 은하수를 가려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광해가 없는 장소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광해 지도를 켜봤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최신으로 설정하고 보기 편한 상태로 조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일수록 광해가 심한 곳이고 초록색에서 더 어두워질수록 광해가 적은 곳입니다. 서울 중심부는 뭐 시뻘겋죠. 당연히 이렇게 광해가 많으면 은하수가 잘 안 보이겠죠. 역시 강원도 쪽에는 산도 많고 도시도 적어서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는 은하수가 진짜 잘 보일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 가기엔 너무나도 먼 곳이죠. 북한은 뭐 완전 광해 청정구역입니다. 평양에만 빛이 조금 있고 다른 곳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은하수를 찍자고 월북을 할 순 없겠죠. 그래서 그나마 서울에서 가까우면서 광해가 적은 곳을 찾아봤는데 꽤 광해가 적죠. 서울이랑 그리 멀지도 않고요. 바로 가봅시다. 바로 실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4월 5일 자정에 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휴일이면서 날씨가 매우 맑았고 달이 있긴 했지만 은하수가 뜨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달이 져서 은하수가 잘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아까 광해 지도에서 찾은 가평 북면에 있는 화학산으로 정했습니다. 광해가 적으면서 서울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더라고요. 도착해서 삼각대에 울트라를 올려놓고 구도를 잡은 뒤 첫 테스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울트라 프로 모드에서 조리개는 1.8로 고정이고요. 감도는 1600, 노출 시간은 30초, 수동 초점으로 무한대에 맞춰놓고 화이트 밸런스는 4400으로 했는데 그냥 제 개취입니다. 이렇게 찍어보고 결과물에 따라 감도와 셔터 속도를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찍으시면 됩니다. 완전 하얗게 나온다면 그 장소는 광해가 너무 많아 은하수 찍기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우, 별이 한가득이죠. 위에 보시면 은하수도 보입니다. 하지만 광해가 좀 있어서 하늘이 살짝 밝게 나옵니다. 노출 설정은 딱히 안 바꾸고 이대로 쭉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구도를 바꿔서 여러 가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 갤럭시로 갤럭시가 꽤나 잘 나오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갤럭시로만 찍으면 아쉽잖아요. 제가 울트라로 구도를 바꿔가며 여러 가지 사진을 찍는 동안 이렇게 다른 카메라들이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면 동이 틀 때까지 계속 사진을 찍었죠. 저의 스마트폰들은 은퇴해도 쉬지를 못합니다. 미안하다. 크크크크.
불쌍한 녀석들, 응리 얘기 이렇게 다양한 장비로 문화수 찍는 게 가능합니다. 갤럭시로 갤럭시 찍으러 온 글자입니다. 지금 촬영은 다 마쳤고요. 카메라 몇 대는 돌려놓고 지금 너무 추워서 차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벌써 동이 트고 있네요. 좀 이따 철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별 찍지 마세요 여러분. 찍는 거 아닙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찍지 마세요. 지금 오전 5시 30분입니다. 그래도 고라니 소리는 못 들었네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촬영한 사진이 생각보다 흐리멍텅해서 약간 실망했죠.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지만 은하수 사진은 보정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광야라는 방해물과 고감도 촬영이라는 점 때문에 은하수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스냅시드를 사용해볼게요. 자, 먼저 스냅시드에서 사진을 불러옵니다. 먼저 노출을 조절해주고요. 하이라이트 조절하고 음영 왔다갔다 하면서 괜찮아지는 쪽으로 조절하면 돼요. 음영이 진하면 별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주위가 까매지는 빈해팅이 너무 심해지니까 저는 살짝 올리겠습니다. 대비를 올려주면 은하수가 확 살아납니다. 네, 확 살려주고 구조도 조절하면 은하수가 살아나죠.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많이 빠진 상태니까 채도를 올려주겠습니다. 은하수가 아까보다 훨씬 잘 보이죠. 그리고 색온도도 살짝 조절해보고, 이거 뭐 정답이 없어요. 색깔은 자기 취향이니까 그대로 맞춰주면 되고, 틴트를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좋네요. 체크하고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이게 일단 기본 보정이 끝난 거고요. 여기서만 필터들이 많이 있어요. 필터들 한번 눌러볼게요. 필터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필터 좋은 거 많죠? 포트레이트 괜찮네. 스무스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냥 편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체크를 해서 연필 모양을 누른 다음에 기본 보정으로 가서 아까 비슷한 과정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밝기 다시 조절하고 좀 어둡게, 대비는 또 살짝 높여주고 채도 살짝 올려주고 분위기는 낮추면 은하수가 진해지는데 너무 부자연스럽게 시커매지고, 높이면 은하수는 살짝 연해지는데 이제 주위가 어두워지는 비네팅이 사라지죠. 저는 살짝 높이는 쪽. 하이라이트는 살짝 낮추는 게 낫겠죠. 음영은 보자. 왔다 갔다 하니까 시커먼 부분이 살아났다 죽었다 하죠. 이거는 보자, 살짝 저는 살아난 게 좋겠네요. 요만큼만. 따뜻함, 색온도는 뭐 하고 싶은 대로인데 전 그냥 이건 색깔은 원래대로가 낫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전후, 전후 다시 연필 모양 들어가서 커브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S자 곡선으로 살짝 만들어주면 조금 더 살아났죠. 그래도 이렇게만 너무 진하게 만들 수 있는데 다 깨집니다. 항상 깨지지 않게 적절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전후, 전후 다시 연필에서 브러쉬로 5만 밝게 해서 살짝 은하수 부분 칠해줍니다. 훨씬 부각되죠. 마지막으로 연필을 눌러서 선명도, 구도를 살짝, 너무 과하면 이렇게 되고 너무 줄이면 다 퍼지고, 살짝 주고 선명도 살짝 높여주겠습니다. 전후, 전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은하수도 잘 보이고 참 좋은데 스냅시드의 단점이 노이즈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룸을 추가로 써보겠습니다. 무료 버전은 JPG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라이트룸의 단점입니다. 로우 파일이 무료로 됐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트룸에서 보정했을 겁니다. 아무튼 사진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시간을 당치 폴더로 바꿔야 스냅시드로 편집한 사진이 보입니다. 사진을 불러와서 세모 버튼을 눌러서 노이즈 감소를 올려줍니다. 색상 노이즈 감소도 잔뜩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좀 잡힙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깔끔하죠. 뭐 추가로 편집하고 싶은 게 더 있으면은 라이트룸에서 보정을 좀 더 해주고
마지막으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장치에 저장을 누르면 보정이 끝이 납니다. 자,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스냅시드로 보정한 사진. 이게 라이트룸으로 노이즈를 제거한 사진입니다. 스냅시드로 보정한 사진 확대, 라이트룸으로 노이즈 제거한 사진 확대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로 갤럭시를 촬영하고 보정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진 찍는 사람들의 로망인 은하수를 갤럭시 S20 울트라로 촬영부터 보정까지 해봤는데요. 카메라에 문제가 많아 욕을 먹고는 있지만 MF 문제도 해결되었고 큰 센서로 은하수 촬영에 있어서는 다른 기종들보다 확실히 잘 나오긴 하네요. 이거라도 잘 안 나오면 한강 가야지. 그리고 지난번 오워카소 파노라마 만들기 영상을 참고하면 이렇게 좀 더 고퀄리티 은하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와우!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씩 생략된 부분들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은하수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달과 은하수가 멀어지는 4월 19일 이후 날씨가 맑은 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별과 은하수를 폰으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괴바! 괴바!